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새끼줄과 엽전.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겉동이가 살았어요. 길동이.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둘다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어느 대감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집에서 머슴을 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을 찾아갔어요. 머슴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처럼 어린 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단 말이냐? 나중에 좀더 크거든 오너라.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가 대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동이와 길동이에게 나무를 한 단씩 해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뭇단을 지게에 지고 들어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뭇단을 살펴보았지요. 하나같이 쭉 고르고 알맞게 마른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대감은 그제야 복동이와 길동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지켜보며 흐뭇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여기 10시에 복동이와 길동이가 일하고 있죠. 얘가 길동이고 얘가 아니 복동이에요. 잠시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동이와 길동이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겠느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날까지 부려먹는군. 난데없이 새끼줄이 뭐야? 길동이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길동이를 달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럴 생각 없으니 너나 해라. 길동이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왜 새끼 줄을, 뭐지? 꼬라고 했을까요? 혼자 남은 복덩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줄을 꼬았어요. 굵기가 고르고 가는 새끼줄을 기다랗게 꼬았지요. 되게 잘 꼬았네요. 되게 많이 꼬았어요. 길동이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복동이는 이미 새끼줄을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길동이는 복동이의 새끼줄을 보고 대감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동이도 새끼줄을 꼬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길동이가 꼰 새끼줄은 울퉁불퉁 엉망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근데 여기 되게 두껍죠? 잠깐만요. 아, 복동이는 되게 가늘고 되게 잘 꼬았는데 길동이는 되게 두껍네요. 울퉁불퉁하고. 다음 날 아침, 복동이와 길동이는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감에게 갔어요. 수고했다. 그 새끼줄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갔을까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들고 있는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꿰어가거라. 그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니라. 복동이와 길동이는 의아했지요.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꿰지 않고. 근데, 마음껏 끼어가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끼어갔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줄의 엽전을 하나하나 꿰었어요. 새끼줄을 가늘고 고르게 꼰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꿀수 있었어요. 하지만 길동이는 새끼줄이 굵고 고르지 않아서 엽전을 제대로 꿰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복동이처럼 정성껏 새끼줄을 꼴 걸. 길동이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길동이가 뭐지? 아, 네. 네, 오늘은 제가 새끼줄과 엽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주었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그럼 안녕.